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약 나흘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소관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 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부 측의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출연연과 4대 과학위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소위 과정에서 세 차례나 정부 측에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응했습니다. 이에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지 지원사업 연구단 지원사업,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등 약 1조 1,600억 원 등을 감액해서 삭감된 글로벌 R&D 예산들을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 연구 지원,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R&D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학위원 학생 인건비 등 을 포함해서 약 2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2조 원 규모 중 8천억 원이 순증됐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실질적 주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수용하지 못한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소위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를 파양으로 몰고가 미래도 민생도 없는 윤석열표 예산만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끝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안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실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미래 예산, 민생 예산을 민주당은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 예결위에 과방의 소위 삭감 및 증액 요청 의견을 전달해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예결소위 위원 1동.